100억 받고 헤어지기 대 그냥 살기. 네, 조회수 대결 콘텐츠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앞에 제 와이프가 있는데, 네, 썸네일이나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제 와이프가 앞에 있는 모습 보고, 아, 진짜 조회수 미쳤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말씀드리자면 억지로 와이프를 데리고 왔다기보다 또 조이스를 위해서 급하게 와이프를 좀 급하게 데리고 온 건 맞아요. 그러니까 조이스에 미쳐가지고 와이프를 데리고 왔다기보다 제가 이 조이스 대결 콘텐츠에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지금 찍고 그리고 업로드 된 것도 있어요. 타이밍 좀 늦으면 안 된다 라고 해가지고 바로 편집해서 업로드 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와이프랑 좀 술 한잔 마시면서 진솔한 술방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에 이렇게 와이프를 초대를 했고요.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방녀사로 불리는 방혜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발이 몇 밀이죠? 솔직하게 이거는 네. 종인에 대한 심정은 어떤가요? 그냥 진짜 다이다이 뜨면 내가 이길 수도 있겠다. 이 정도 분노라면. 네. 그래서 제가 축구장에 가면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잖아요. 네. 그럼 저는 발부터 숨기게 되거든요. 네. 제 발만 보셔가지고. 네. 제 발은 정확히 255입니다. 네. 네. 작진 않네요. 뭐 작진 않지만 제 네. 키에 비하면 그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255. 네. 입니다. 그렇습니다. 키가 74. 네. 그 종인님 말로는 발도 자라서 지금 300mm다. 그리고 키도 지금 184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 아주 숱한 많은 경험으로 남자들의 심리를 파악했는데 저와 키가 비슷한 남자들 무조건 제 키를 올려치기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조금이라도 올라가거든요. 전 정확히 174입니다. 이거 네. 건강검진 기록부 첨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어쨌든 이렇게 와이프를 모시고 방송을 할 텐데 술방입니다. 그래서 진짜 술만 깔아놓고 토크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전 그런 방송 하지 않습니다. 술방이면 술 제대로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녹화 시간이 심야까지는 아니도 지금 밤이에요. 아이도 지금 맡겨놓고 급하게 와이프가 나갔기 때문에 오늘 이런 기회가 또 와이프 입장에서도 없어요. 혜진 입장에서 없기 때문에 각을 잡고 제대로 한번 이 컨텐츠에 대해서 진심을 열과 성을 다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일단 우리 한잔 하시죠. 아, 그렇죠. 일단 한잔하고 목 좀 축이고. 좋네요. 이거는 밑에 디자인 색깔이 이거 제가 저희가 테라에서 지금 받아온 건데 또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더더욱 더 진한 노란색을 여기 좀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빨간색. 이거 노란색으로. 네, 테라 맛있죠. 짠. 하이네켄 테라 참이즈와 함께합니다. 다 주세요 다. 또 많은 분들이 안주를 궁금해하시는데 안주 그냥 수육에 김치. 예, 진하게 간다는 얘기죠. 안주만 봐도 얼마나 진하게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단하지 못할 벌주. 경우에 벌주고. 네, 알겠습니다. 좀 원샷. 그래도 좀 재밌죠? 재밌네요. 좀 긴장되나요? 네. 아, 진짜? 네. 어떤 질문 나오고 얼마나 솔직하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도 질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겠어. 무슨 질문이 나올지. 아 근데 웬만한 거는 우리가 서로 과거를 꽤 아는 부부여가지고 서로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긴 한데 또 카메라 앞에 있으니까 이게 대해서 그러네. 어떤 식으로. 그러네. 우리 시어머니가 볼 수도 있고 우리 아빠가 볼 수도 있고 이런 거네. 그렇죠. 이거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하죠. 그런 거 생각 안 할랍니다. 생각 좀 하세요. 생각을 좀 하셔야지. 평소에 술 먹고 좀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네. 술 좋아합니다. 첫 소개팅 때 1차에서 아마 한 병 반 마시고 여섯 병을 마셨습니다. 첫 만남에. 맞아. 뭐가 그렇게 재밌었어요? 나랑 얘기하기 그렇게 재밌었어요?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도 안 나. 네? 아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여섯 병 마시고 뭐 많은 분들이 뭐 했네 했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집에 갔습니다. 맞아. 네. 손도 안 잡아줬어. 손도 안 잡고 네, 바로 그냥 집에 보냈습니다. 난 열렸었는데 마음이. 마음이 열렸다고 해. 아. 뭐 그럼 다리가 열린 줄 알았어. 아니 뭐가 열린 뭐가 열린지 모르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저기요 감독. 나 19금 넘으셔야 하잖아.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뽑을까요? 내가. 그러니까 뽑는 사람이 이제 질문을 하면 거기에서 대답을 하고 내가 뽑고 그래서 그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둘이 답하는 건 아니고요. 네. 내가 먼저 뽑을까요? 아 진짜 쏘 긴장된다. 미치겠다. 나도 나 미쳐버릴 것 같아. 좋았던 척 연기한 적 있나?
아, 이 질문 나한테 왔어야 되는데. 아니야. 없어. 나는 좋았던 적 연기한 적은 없던 것 같아. 부부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뭐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하고 계신 거죠? 아,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이 스타TV에서 얼굴을 들이밀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 표정만 봐도 구라치는지 솔직하게 얘기하는 다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럼 뭐 번외로 네. 대답 안 해도 되지만 뭐 룰은 룰이지만 대답 안 해도 됩니다. 뭐 번외로 아, 아닙니다. 네. 뭐 하고 제가 하고 싶은데. 아, 아니요, 아니요. 왜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제가 뽑겠습니다. 네. 네. 묶이는 걸 좋아하나요? 상대방이 묶는 걸 좋아하나요? 전 묶이는 거. 아, 이게 마셔도 돼요? 안 마시고 싶은데요? 말할 수 있는데요? 아, 그랬어요? 네. 뭐 집에 가는 길에 노끈이라도 사서 네,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집에 있는 다양한 것들도 있어요. 집에 걸 이용하세요. 집에 뭐 있어요? 내가 모르는 뭔가 있어요, 집에? 이따 보여드릴게요. 보물창고가 있거든요. 괜찮아요. 아, 너무 재밌네요. 한잔 할까요? 조회수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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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조회수 너무 생겼어요. 뭐 어떻게 하면 조회수가 올라가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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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올려드릴게요. 아니, 솔직하게만 해요. 그냥 천천히. 아, 네, 아니, 집에 무슨 보물창고도 없잖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아유, 내가 왜 목이 타냐? 이제 제가 질문 뽑을 차례죠. 네. 우리들의 속궁합이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떠 씨. 에이씨.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뭐 대답까지는 아니더라도 설명을 드리는 게 뭐냐면 10점 만점에 10점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왜? 너? 왜? 아, 재미가 없을까봐? 그럼 그건 솔직하지 못한 거잖아. 10점이라고 생각하면 10점이라고 해야지. 그럼 몇 점인데? 솔직하지 못했으면 한 번 더 마셔. 아니, 솔직하지 못한 게 아니고 솔직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거예요. 마셨어요, 저는. 아, 그래? 네네. 그러면 나 물어볼 거 하나 있어. 이제까지 한 여자들을 0점부터 10점까지의 그 수직선 안에 놓았을 때 아주 별로였던 걸 0점으로 놓고 제일 좋았던 걸 10점으로 놓는다면 나는 몇 점 정도에 있어? 아니 왜 욕하는데 갑자기? 아니 너 갑자기 왜 욕하는데?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답하기 진짜 솔직해야 되잖아 이거는. 한잔 할래 소맥 한잔 할래? 아니요. 괜찮아요. 네, 네. 이제 제 질문인가요? 네. 내가 바람이 났는데 여자랑 바람이 나는 게 난지 아니면 내가 내 성향을 뒤늦게 깨닫고 뒤늦게 깨달은 거야? 아니면 알면서도 속인 거야? 그건 모르겠어. 어쨌든 이 질문 자체를 봤을 때 그건 알아서 생각해. 남자랑 바람이 난 게 낫는지 둘 중에 하나 고르자면. 난 여자랑 바람 난 게 낫지. 아!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남자보다는. 아 그래? 그런 거 있잖아. 뭔가 여자랑 바람 나면은 여자 대 여자로 싸우는 건데 남자랑 바람 나면 저는 그냥 성향이 저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래도 여자랑 바람 나면 나랑 그래도 나랑 한때는 되게 좋았던 게 맞구나. 그게 진실된 너였으나 지금은 나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 것 뿐이구나. 다른 여자가 더 좋아진 것 뿐이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남자랑 바람이 난 경우에는 이제까지 나와의 뭐 애정이라던가 여러 관계들이 다 거짓처럼 느껴질 것 같아. 아, 위장. 근데 그거 알지. 그런 사람들 약간 성향 있는 사람들 위장으로 하는 것도 들어봤지 너도. 근데 내 질문은 아닌데 나는 여자랑 바람 나는 게 내가? 여자랑 바람 나는 게 좋다고? 여보 차례야? 나 차례다. 2번. 쓰러지지 않게 조심해. 술 취해서 쓰러지면은 한 병 원샷이야. 상대방 핸드폰을 몰래 본 적이 있다. 오, 이거 나 정말 궁금해. 대박. 있다. 언제? 근데 몰래 봤다는 느낌보다 그거였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은 갑자기 풀어서 줄 때가 있잖아. 어. 우리 서로 비번이 걸려 있잖아. 어. 풀어서 줄 때가 있는데 그때 그냥 풀린 상태에서 날 준 적이 있어. 무슨 전화를 하거나 그랬을 때. 근데 그때 마침 자기가 딴 일을 하고 있다거나 그럴 때 그냥 한번 슥 카톡 같은 거 슥 한번 올려본 적은 있어. 어. 불안했어? 아, 진짜. 그렇게 내가. 아, 이 질문이 나한테 왔어야 됐었는데. 나도 진짜 궁금했는데. 아니 원래 본 적이 내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오빠를 조진 적 있잖아. 너 핸드폰 보고 나서 예전에 우리가 거의 신혼 초에 자은이도 낳기 전에 그리고 나서는 단 한 번도 없지 나는. 이게 완벽한 타인 영화 알지? 그거 다 자기랑 봤나? 아니 안 봤어. 나랑 나도 따로 봤어. 어? 혼자 봤어. 그때 우리 몇 년도에 봤지? 나랑 봤어 여보. 쉽게 대답을 못하겠어. 영화를 누구와 봤냐는 건 완벽한 타인이 몇 년도 전이야? 나 롯데시네마에서 나랑 봤어. 아, 나랑 오빠랑 봤다. 봤다. 기억났어. 너 핸드폰 갖고 와봐. 아니 지금 아니 내가 영화를 오빠랑 같이 봤다고 몇 번 얘기를 했다가 조져진 적이 있잖아. 이거 오빠랑 봤지 했다가 그건 아주 옛날 영화고. 잘게 조져진 적이 몇 번 그건 옛날 영화. 뭐 와, 잘게 조져줘. 무지한 소리야. 그 몇 년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 몇 년도 자기인지를. 아, 근데 나도 그런 것 같아. 연애 때나 결혼 초반 이때까지만 해도 비밀이 없어야지, 서로. 근데 이게 살면 살수록 굳이 비밀이라는 걸 떠나서 그치. 그냥 핸드폰을 막 뒤지는 것 자체가 긁어부스럼이야. 긁어부스럼이 돼. 그냥 지나간 문제도 있고 별거 아닌 문제도 있고 하는데 이게 받아들이는 게 다르잖아. 오빠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이건지 오빠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이건지 다르다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받는 사람도 이거지. 오빠 저녁 같이 드실래요? 근데 내 입장에서 그거야. 시트 만나면 술 취해가지고 저녁 같이 드실래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그걸 받아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상대방이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날 좋아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 매력적이니까. 아니 아니야. 갑자기 지금 열받기 시작했어. 왜? 오빠 해석 들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석하기 나름이다. 아... 이 얘기죠. 오케이 오케이. 좋은가요 이제? 네. 왜? 이게 약간 좀 이게 그게 있네. 약간 이상형 월드컵 같은 느낌도 있네요. 그래? 100억 받고 헤어지기 대 그냥 살기. 오해하지 마. 대답하기 싫을 뿐이야. 이런 그냥 이런 숫자 노름에 나는 놀아나기 싫을 뿐이야. 이건 불쾌해. 질문 자체가. 근데 누가 알아? 니맴 내맴? 한번 쳐. 번외 질문 하나도 됩니까? 하나 해도 됩니까? 번외 질문. 네. 해도 돼요? 네. 술 따르고? 그럼 번외 질문은 둘 다 대답하는 거죠? 아 그렇게 하고 본인도 하세요. 근데. 아 네네네. 딴 걸 하든지 여기 이 맥락에 맞는 걸로. 자, 10억 갑니다. 10억은... 아, 내가 아까 헤어진다는 뜻은 아니야. 난 오빠랑 살고 싶어. 다행입니다. 아까 안 살고 싶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 뭐 이해합니다. 우리 그런 것까지 깊게 들어가지 말자. 그럼 우리 한도 끝도 없이 우리가 그게 되니까 네. 한번 이렇게 했을 때 그 뉘앙스만 우리가 받아들이자고요. 10억 똑같이 질문할게요. 저 근데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네. 저는 100억이라도 네, 하지 않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진심이에요. 네. 100억이라는 게 큰 돈이죠. 바로 꽂아. 100억 꽂히잖아. 오빠 있잖아. 있잖아. 막 완전 진짜 오빠 이상이야. 오빠 가슴 파라매. 나 가슴 파라는 거 며칠 전에 알았잖아. 여보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됐어.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 지금. 그 얘기를 왜 해 갑자기. 아 네가 제가... 말하는 거는 뭔지 알아? 그 수익에 따라서 배우자의 가슴 크기가 달라진다 밖에 안 돼 지금. 약간 그것도 없진 않아. 오빠가 너무 없을 때 날 만났어. 미안해. 인정할게. 저 인정할게. 혼자 토크하시고 인정할게. 혼자 뽑아서 혼자 토크하시고 하세요. 저 이제 갈게요. 네. 혼자 지금 뽑아서 나도 이 얘기까지 하고 싶진 않았어. 네네네. 네. 혼자 뽑아서 얘기하세요. 저 이제 제가 이제 갈게요 이제. 아 네네. 네.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어때 지금 느낌상은 좀 재밌어? 응. 재밌어? 응. 오케이. 제가 뽑을 차례죠? 안 뽑히는 건 안 뽑히는 게 좋아. 아 그런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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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는데 그만큼 이상하게 느낌상 어려운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느낌 때문에. 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 적이 있다. 어젠가 이게? 난 어제 느꼈어. 오빠가 좀... 여보! 응? 어제 나 그냥 잤잖아! 뭘 자! 아, 여보! 좀! 오빠! 한 3mm 가벼워졌을걸, 오빠? 몸에서 조금 3mm가 나와가지고 한 5mm? 아 없다. 없다? 없어. 아 그래? 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 적 없어. 오 네, 사실 뭐 짧게 얘기하자면 저는 늘 하고 싶었다. 좋아해요. 네. 네. 처음에는 오빠는 막 하려고 안 했는데 내가 오빠를 좀 이렇게 그렇죠. 좀 오빠를 에, 일으켰잖아. 예. 근데 그때도 아, 그, 그때는 더더 싫은 건 아니죠. 아, 그치. 싫진 않지. 싫진 않지. 그, 다 알겠지만, 제가 낯가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내가 낯을 가린. 아, 좀, 제발! 그게 안 친절한 너! 나 근데 오빠가 바람 필 거야. 야, 여기다 직원이야, 이 아, 미안해. 아니, 나 처음 뵌 분들이라. 아니, 처음 뵌 분들인데 왜? 처음 뵌 분들은 더 해야 될 거 아니야? 더 조심해야 될 거 아니야? 사실 너 안 볼 것 같아서. 아씨, 하나하나가 진짜 고비네. 여보, 근데 억지로 드립 치거나. 나 억지로 드립 안 쳐. 그럼 억지로 드립을 치지 말아. 치지 않도록. 아, 반대로, 반대로 해봐. 알겠지? 이건 좀 사실 좀 솔직하게 얘기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최근에 언제 어떤 야동을 봤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야동이 어떤 수준인지 알죠? 포르노. 어, 약간 그런 수준. 최근에 본 포르노라면 오빠가 보여주잖아. 우리 이렇게 좀 난. 혜진아? 여보. 아, 나 어쩐다, 어쩐다. 여보. 가만히 있어봐. 그냥 가만히 있어. 알겠지? 이빨 꽉 깨봐. 오늘 꽉 깨봐. 알겠지? 사실만 말하라고 해. 사실만 말하라는데 굳이 말 안 해도 되는 사실을 얘기하지 말라. 알겠어? 묻는 말에만 대답. 알겠어? 묻는 말이 묻는 말이 그게 아니었어. 아, 최근에 언제 봤는 거야? 아, 그렇네. 아, 여보. 근데 그 주어를 얘기하지. 알았어. 여보, 취했어, 너 지금. 안 취했어. 근데 여기까지 할게. 오케이. 오빠가 곤란할 수 있어. 곤란하지 않아. 어. 우린 건강하다고 생각해. 곤란하지 않아. 하지만 어. 뽑으세요. 오빠가 내가 소개팅 당시에 5살이 더 많았다면 그럼 우린 동갑인 거야. 만난다? 안 만난다? 이게 만약에 결혼 전, 그러니까 연애할 때라면 만났을 것 같아. 아 연애? 아 소개팅 때는 만났어? 소개팅 할 때는 만났을 것 같아. 만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이제 소개팅에서 만났잖아? 그래서 사귀면서는 발전 못했을 것 같아. 아 결혼까지는? 사귀었다면. 우리가 연애할 때처럼 사귀었다면. 결혼까지는 내가 감당이 안 됐을 것 같아. 왜냐하면 5살 정도가 어리거든 나한테. 딱 5살 차이. 어, 어린데도 불구하고 싸가지가 그렇게 없는데. 맞아. 만약에 동갑이었잖아? 그러면 와 감당한다는 거지. 진짜 그래서 처음에는 아 사귀겠다 해서 사귀었다가 아 얘 와 만약 동갑이었는데 이 캐릭터에서 또 나랑 동갑이었다? 야 이거 야 그거는 만나서도 안 돼. 사회적인 안정을 위해서 절대 만나서도 안 되는 그거야. 난 내가 봤을 때 서로 루즈 그런 것도 안 진짜. 근데 동갑이었는데. 내가 듣기로는 야, 듣지 마세요. 뭘 듣지 마세요. 33? 아니 듣지 마시고 얘기하지도 마세요. 뭐 왜 나도 내, 말하고 싶은데. 마이턴이야. 마이턴 유노. 어? 되게 갑질하시네. 지금 2200명 스타리즈 골프 많이 구독 부탁드려요. 되게 갑질한다 대형 채널. 짜증나. 알았어요. 나를 만난 후 다른 이성에게 설렌 적 있는지? 없어. 그건 오빠가 되게 매력적이어서는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말을 야 이거 보이지? 여기만 해. 그래서 여기서 질문해. 그러면은 왜 그런 지력이 없잖아. 아 그러네. 어, 그냥 그 있냐 없냐에만 나는 것 같아. 없지만 나도 진짜 내가 너무 어이없게도 내가 그런 줄 몰랐지만 오빠가랑 결혼과 동시에 오히려 그 결혼 우리가 이틀 전에 알았잖아. 아기가 생긴지 바로 아기를 낳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근 10년은 아기의 엄마로서 살았어. 그래서
남자들한테 설레고 이런 포인트는 아무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나한테 설렐 만한 어떤 계기를 준 것도 없었지만 계기를 주었다 하더라도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로서의 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설레는 적은 없었지. 설렌 적도 없었고 근데 지금부터 달라질 거야. 난 엄마로서 살지 않겠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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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 말 들어봐. 계속 그냥 거기서 아 왜 그런지 해서 거기서 끝내. 너의 어떤 결심이나 앞으로 미래 얘기를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그동안 없었냐, 그동안 앞으로 있을 거야라고 안 물어봤잖아.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안 되는 채널이야 여기는. 여보. 달란 척하지 마. 내 채널에서는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진짜 골프도 X치면서 야, 응? 야, 너 결혼하지 마라. 너 결혼할 거야, 안 할 거야? 어? 혹시 이러고 나서 또 이제 딱 컷 하고 나서 오빠 나 너무 취했어, 나 너무 그런 거 아니냐, 막 이러실 거 아니죠? 그럴 건데요. 헤어지고 싶었던 적 있나요? 있습니다. 언제였나요? 싸울 때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저 그 네이버에 그 뭐라 그러지? 자식한테 주는 거 뭐라 그러죠? 양육비. 양육비 얼마 줘야 되나요? 검색도 한번 해봤습니다. 괜찮아요. 너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아니 내 톤이야! 내 톤이야! 그 말 너 막 궁금하지 않아! 나도 말하고 싶은데 아 근데 그 룰을 지켜야지! 와 잡은 거 무조건 뽑아! 아 근데 그럼 쓰러져서 그래. 그래? 여보 그래서 그게 젠가잖아. 결혼 전에 몇 명하고 잤는지. 여보 내가 하나만 얘기할까? 그냥 마, 아니, 여보 그냥 마셨으면 좋겠어. 이게 이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아니 잠만 MT에서 뭐 20명으로 잤을 수도 있고. 그렇지 그렇지. MT에서 무슨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려 해서 손잡고 어디 나가거나 그러진 않았지. 여보 미안해 내가 괜한 말을 했어.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했는데. 야. 아 여보! 아 웃기려고 하지마! 다 이제 재미없어 연기인 줄 알아 이제 사람들이! 하지마! 그리고 너네 두 번 다시 무슨 뭐 조회수 대결인가 개 같은 거 하지마! 어? 이제 하나하나씩만 할까요? 어 오빠 마지막 했어. 내가 마지막. 어, 끝!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아 그냥 그거 하면 되는 거지. 그냥 하면 돼?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잘 쓰러뜨렸어. 아 오케이. 아, 나 이거 아는데! 뭔데? 상대방의 아쉬운 신체 부위. 사실 아쉬운 신체 부위는 없습니다. 까네. 아, 진짜야? 정말로. 진짜? 어, 정말로. 본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죠? 아니, 내가 그때 오빠네 한창 광고 들어왔던 화려화 있잖아. 왜 요즘엔 광고 안 하셔? 나 화려화 먹고 되게 자신감이 넘쳤었는데. 좀 빵빵해졌어? 화려화 사장님은 뭐 하고 계셔, 지금? 너 그럼 진짜 너 그 느낌 있으면 화려화 사장님 좋아하겠다. 화려화 사장님한테 나 말하고 싶어. 나 이거 산부인과에서도 이렇게까지 터지면 곤란합니다. 이랬어 건강검진과. 나 여기 너무 아프다고. 왜냐면 이게 무슨 사춘기 2차 성징 온 것처럼 이렇게 커지는 거야. 오빠 그때 알았잖아. 약간 그런 느낌 아니야? 우리가 튜브에 바람을 부는데 그냥 바람 한번 부르면 이제 잘 모르잖아. 약간 그런 느낌인데 본인은 아는 내가 바람 불었으니까 약간 그런 느낌 아니야? 나는 근데 지금 이 질문에만 얘기하자면 아쉬운 건 하나도 없어. 우리 막잔. 우리가 약간 이제 보시면 우리가 좀 약간 좀 이제 알따뜻해졌거든요. 보시면서 이제 좀 더 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영상 보면 서 있습니다. 우리 그 김포의 평화를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하면 생각보다 잘 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전 솔직하게 임했을 뿐입니다. 네, 너무 어렵진 좋네요. 않았어요. 할 말이 더 많아가지고 저 조금 남아서 얘기할 것들 얘기해도 되나요? 여기 혼자 뽑으면서? 안 되나요? 그러면 네.
우리가 또 다음 콘텐츠에 한 번 더 나오셔서 아, 뭐 이게 약간, 너무 재밌네요. 네, 2부 형식으로 하면 좋지 네, 않을까?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 짠할까요? 많이 봐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또 아쉽나요? 뭔가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처음으로 네. 정식 컨텐츠에 나오셨는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처음으로 이런 대형 채널에 초대받아가지고 이런 컨텐츠를 급작스럽게 찍게 됐는데 예쁘게 봐주세요. 그리고 스타리즈 골프 채널 구독 많이 부탁드려요. 너무 귀엽죠? 네. 레깅스 입고 골프 많이 치거든요. 야. 아줌마라고 야야야야야